제 이름은 강수빈이고 학교 다니고 있어요. 21살이에요. 21살이요? 네. 그럼 몇 년생이죠? 01년생이에요. 01년생. 아빠랑 서로 디스전만. 사람들이 아빠 닮았다고 하면 아빠도 기분 나빠하거든요. 그게 아버지 본심이에요. 화장 많이 한 거 아니야? 색깔이 다 좋은데? 원래 그런 거예요. 지금 집에 오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코랑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일 하기로 결심했어요. 조금 무섭고 좀 떨리는데 잘 하고 오겠습니다. 수빈이야? 네. 박수 한번 치세요. 하나, 둘, 셋. 짝짝짝!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강수빈이고 학교 다니고 있어요. 21살이에요. 21살이요? 네. 그럼 몇 년생이죠? 01년생이에요. 01년생. 눈이랑 코 하려고 왔어요. 그 얼핏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? 네,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첫성형인데 두 개를 동시에 하시네. 코는 조금 아빠 닮아서 싫었고. 어떤 게 싫어요? 살짝 이렇게 살짝 복코 같은 게 싫어가지고. 그리고 눈은 그냥 좀 화장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. 어떤 게 싫어요? 조금 쌍꺼풀이 풀리려고 해가지고. 어릴 때는 쌍꺼풀이 있었는데? 아니, 없었어요. 근데 없었는데 생겼다가 이제 자꾸 풀리려고 해가지고 하고 싶어져서. 코가 콤플렉스예요? 콤플렉스까지는 아닌데 사진 찍을 때마다 조금 크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자연스러운데 한 듯 안 한 듯. 한 듯 안 한 듯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눈은 조금 진하게. 어? 쌍꺼풀 조금 두껍게. 두껍게? 남들이 딱 봤을 때 좀 진하다. 아,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딱 남들이 봤을 때 이쁘다. 아빠랑 서로 디스전만. 사람들이 아빠 닮았다고 하면 아빠도 기분 나빠하거든요. 가끔 부모님 친구분들하고 술 마시면 아, 수빈이 아빠랑 되게 많이 닮았다라고 하면 이제 안 닮았는데요? 그럼 이제 아빠도 자기가 더 기분 나쁘다. 친구들? 친구들? 한다고 말하고 와가지고. 그래서 좀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. 잘하면 추천할 거예요? 아, 당연하죠. 남자친구는 없어요? 있어요. 남자친구하고는 뭐예요? 안 했으면 좋겠다고. 왜? 아니, 주변에 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해요? 저의 만족 때문에.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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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복 입고 싶어요. 한복? 한복을 왜?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가지고. 예쁜 한복 입고 예쁜 얼굴로. 네. 뽀샵 거의 없이. 네. 울진 않았는지. 어? 울진 않았는지 스스로에. 아플 수도 있잖아요. 주사 받을 때 울지 말라고. 왜요? 제 주사 진짜 무서워하거든. 독감 주사 같은 것도 안 맞고. 학교에서 건강검진 하잖아요. 그때 피를 뽑았는데 울었어요 제가. 따끔한데? 따끔밖에 안 나요? 아니요, 안 따끔해요. 아파요. 아, 진짜? 네. 예쁘게 잘해주세요. 주사 안 아프게 놓는 간호사분 붙여주시고. 애교 탄 하나 발사해주세요, 원장님. 애교요? 네. 원장님 사랑해요. 가장 원장님이 좋아하는 말은 잘해주시면 주변 사람들도 소개해주겠다고 얘기하는. 아, 이미 하겠다는 애들이 조금 한 두 명 정도 있어요. 하고 싶다고. 잘 되면 소개 콜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못해 못해. 안녕하세요, 수빈이에요. 지금 하러 가고 있는데 떨리는데 잘 하고 올게요. 색깔이 다 좋은데?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. 화장이 제대로 안 되는.
이게 이제 자기 마지막 얼굴이에요. 뭐또 카톡 온거 없어요? 전화가 왔었어요. 아직도 반대하시죠? 아니요, 이제 언제 전화가 와요? 결국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납득하셨군요. 거울 볼 때 느낌 어때요 지금? 인디언 같죠 약간? 얼굴 좀 봐. 야, 수빈이 형 어떻게 지금 심정 어때요? 떨려요. 진짜? 네. 전혀 안 떨리는 것 같은데. 자, 수술 잘하고 이뻐져서 봐요. 네, 괜찮아요? 많이? 네, 코가 막혀요. 주사 넣을 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팠어요. 아팠어요? 두 번 맞았어요. 어디 맞으셨어요? 손목에 맞았는데 네. 핏줄이 도망가서 팔에 또 맞았어요. 아, 팔에 안 돼가지고 다리에 맞으셨구나. 아니요, 팔에. 여기 아. 맞고 팔에 한 번 더 맞고 아. 또 주사가 없어졌는데 마취는 잘 됐어요? 바로 주무셨어요? 쌤이 잔다고 말해도 안 했는데 잤어요. 기억이 어디서 끊겼어요? 선생님 만나고 나서. 만나자마자 그냥 기억이 끊겼어요 거기서? 네. 어쨌든 수술 잘 무사히 잘 끝나셨네요. 다행히. 맞아요. 네. 집에 언제 가요? 깨어나시면요. 네, 깨어나세요. 제가 봤을 땐 아직 안 깨어나실 것 같은데. 슬리퍼 신고 왔어? 어. 여기 어때? 어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하세요. 가봐요. 안녕하세요. 수빈이에요. 오늘은 부목 뗀 지 10일차 된 날이고요. 코 옆모습? 앞모습? 눈도 지금 붓기 되게 많이 빠졌죠? 큰 붓기 같은 건 많이 빠져서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잔붓기만 빠지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수빈이에요. 오늘은 수술한 지 20일차 되는 날이고요. 저는 코랑 눈을 같이 성형을 했어요. 눈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코. 코랑 눈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서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어서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다음 두 달 뒤에 영상 때 다시 봬요. 안녕.